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이어서 수익을 내는 이음TV예요. 이어서 수익 낸다고 하니까 매일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일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지수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고, 네, 하락할 때, 네, 지수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하락할 때도 수익을 많이 내고, 또 지수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어서 수익을 낸다 해서 이음TV예요. 새로 뭐 구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뜻을 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저는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도 오고 또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상담이 오는데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식은 모르고 하면은 이제 단타도 어렵고 단기도 어렵고 장기도 어려워요. 보통 오늘 상담 오신 분도 2년을 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주식에서 2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네, 2년이면은 고수가 될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종목이 뭐 좋은지 나쁜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 물타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더 손실 많이 키우고, 아니면은 그 종목이 그냥 종목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엄청 간다는데, 대박이 난다는데 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도 못하고, 주식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 한 종목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걸 주린이들은 알아야 돼요. 한 종목에 집착해가지고 딴 종목을 못 사요.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도 당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데 이제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소문은 화려하게 나거든요. 어떤 주식이든지. 그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미들한테 네, 다 떠넘기는 그런 경우인데. 뭐, 우연찮게도 돈을 버는 분도 있잖아요, 운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또 소문이 나기 때문에, 또, 한 종목에 집착을 해가지고, 네, 팔지도 못하고, 네,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확실한 종목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제가 뭐 한두 종목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종목이, 적게는 뭐, 네, 50%, 100% 올라가고, 많게는 뭐, 300%, 500%, 1000%, 뭐,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 올라갔잖아요.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제약주만 하더라도, 제가 몇 개를 얘기를 했는데, 안간 종목이 없잖아요. 그, 최고 조금 간 종목, 서울제약, 5,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갔죠. 지금도 뭐 10,000원이 넘고 있고, 그리고, 네, KPS 생명과학, 네, 그건 뭐, 그것도 5,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갔잖아요. 제가 뭐 5배 간다고 했는데, 5배 더 갔죠? 네, 5,000원이라면 5, 6, 30, 6배 갔고, 6,000원짜리보다는 5배 이상을 갔네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는 뭐 10배가 갔고, 네, 10배가 갔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많잖아요. 에코바이오 4배, 5배가 갔고. 뭐 제가 간다는 종목은 다 가잖아요. 네. 바이오주 말고 일반 종목도, 네, 아주, 제가 그 간다는 종목은, 네, 뭐 서현탄 메타 같은 경우도 또 5배 갔고. 뭐, 얘기하다 보면 많이 있죠. 현대 일렉트릭도 뭐, 네. 두 배, 세 배씩 갔고. 한스 바이오메드도 그, 다른 전문가들은 전부 다 팔으라고 했대요. 전부 다. 그 알아봤는데, 어떤 분이 알아봤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스 바이오메드가 추락해가지고 11,000원대까지 갔을 때, 다 팔으라고 했는데, 아우, 이음 선생님만. 사라고 하더래요. 안심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특이하게 봤다는 거죠. 틀리게.
결국은 막그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박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분은 뭐 교육도 받고 다 하신 분이에요. 네, 뭐 저런 사람 알고 와서 또 교육도 받고 또 교육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또 불안하게 주식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뭐 편안하게 네, 하신답니다. 주식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네, 불안한 겁니다. 주식은 알면 여러분들이 네, 쉽고 네, 편하고 네, 아주 느긋하게 네,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금만 있으면 노후 대책은 다 해놓은 거예요. 주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단돈 5천만 있어도 노후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을 모르면 5억 있어도 노후 대책이 안 돼요. 네, 앞으로는 노후에 여러분들이 예전 마냥, 예전에는 한갑을 못 넘겼잖아요. 60만 넘으면 네, 전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어지간하면 80, 90, 네, 100살까지 다 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시대에는 더 하죠, 이제. 뭐, 정년퇴직을 하고도 뭐 길게는 4, 50년, 짧게는 3, 4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찰 10억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거예요. 10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네, 100만 원이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2, 300은 있어야 됩니다. 좀 여유롭게 살으려면 4, 500. 네, 4, 500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사는데, 4,500벌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찰을, 네, 아무리 못 갖고 있어도 3,40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3,40억은. 물론 뭐그 정도 금액만 있으면 그냥 돈 박아놓고 찾아 써도, 노후 대책이 되지만, 뭐 5억, 10억 있어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할줄 알면 여러분들 1억만 있으면 뭐 그냥 10% 수익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렇지만 서현이와 이런 안심용목 같은 거 밑에 사놨으면 엄청나게 수익을 주잖아요. 뭐 5천 원짜리가 벌써 9천 원까지 올라가 있고 뭐 갖고 있으면 더 간다고 했죠. 네. 안심 종목이라 아직 뭐갈 길이 네, 많이 남았는데 1차적으로 주식은 뭐갈 때는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뭐 치고받고 하면서 네, 대응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스바이오메드가 시간에 상한가를 쳤었는데 이놈이 풀려버렸어요. 상한가를 강하게 치고 끝났으면 내일 엄청나게 강하게 갈것 같은데 좀 풀려가지고 13,900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간에 아주 강하게 쳐가지고 상한가로 끝날 줄 알았더니 13,900원에 마감을 했네요. 14,450원이 네, 상한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올라갔으니까 내일 뭐 빠지진 않고 네,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에요. 네. 15,000원 이상 갈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저가에 샀으니까, 네. 올라가는 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방송에서 뭐몇번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주식은, 네. 모르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그 영역이 아닌데, 경제학 박사도, 네, 주식에서 돈을 못 벌고, 뭐, 서울대를 나와도 못 벌고, 책을 10권, 뭐, 50권, 100권 읽어도 못 벌고, 엄청 어려운 것 같잖아요, 주식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설명을 했듯이, 쉬운데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쉬운데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10가지만 알면 되는데, 10가지만 알면 되는데, 100가지, 1,000가지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잘하려면, 네, 운전하는 법만 배우면 되거든요. 운전하는 법몇 가지만 알면 되죠? 네, 신호등 볼줄 알고, 그리고 차선 조금 볼줄 알고, 핸들을 알고, 액세서리, 브레이크, 깜빡이,
뭐 이런 걸 아예 듣겠다 켰다 하고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만 알면 뭐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운전만 잘하면 되는데 그것만 배우면 되는데 뭐 차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에 대한 걸 다 배워야 되니까 차 부품만 해도 만 가지 뭐 3만 몇 가지라나 차 부품이 그거 다 공부하려 봐요. 여러분들 평생 공부해도 힘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수익이 되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 주식에 대한 걸 다 알려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네, 주식에 뭐 보조지표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보통 뭐 10개 뭐 2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거 뭐 한 두세 개만 공부하려고 해도 힘들었는데 그거 다 뭐 책 보고 공부해야지. 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지표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볼 게 뭐 책 한 권 정도 됩니다.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장만 보면 되는데 그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차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차트 같은 경우도 이평선이 4개면 되거든요. 5일하고 20일, 60일, 120일. 그 기본 4개만 알아도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는데 뭐 필요 없이 뭐 10일 이평선을 써먹어라, 240일도 써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평선까지 그려놓고 막 공부를 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수록 어려운 겁니다. 주식은.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많이 알수록 손해라고. 진짜 고수가 하는 말이 진짜 정답입니다.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새겨가지고, 네, 그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배워야 돼요. 주식을 어렵게 배우면은, 수익도 못 내고, 네, 결국에는, 네, 주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차라리 맨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그 300만 원 가지고 10억 버는 사람 마냥, 한 15년을 깡통을 8번을 차가면서 노가대도 8번 하고 네, 고생 끝에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네, 돈을 벌 수도 있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네, 못하면은 네, 몸도 많이 버리고 여러 가지로 네,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쉽게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하면 좋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게 네, 배우고 하시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뭐 3개월 동안 네,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주고 하니까 다 빼고도 남아요. 네. 일찍 신청하면 교육 받기 전에 교육비를 더 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네, 그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1월 달은 16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6명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6명이 넘으면 2월을 시키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내일도 봐가지고 단타할만한 게 있으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현 이화가 네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더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주저앉을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내일 봐가지고 한 번 더 해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 있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만스 바이오메드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한번 지켜보고 네 매도를 하게 되면 절반에서 매도를 하고 상황 봐가지고 네 리드를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한 거는 네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네, 무료로 네, 상담을 해 네, 줍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상담해 보세요. 엄청나게 비싸요 상담비가. 저도 뭐 예전에 상담 같은 거 해봤지만은 20분만 상담해도 여러분들 몇십만 원 줘야 돼요. 뭐 저는 기본 상담은 다 네, 무료로 여러분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상담하는 게 거의 뭐 80, 90%는 맞잖아요.
네, 특히 주식은 뭐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할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치매만 안 오고, 눈만 보이고,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네, 주식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세상에. 평생 죽을 때까지 돈벌수 있는 직업은, 네, 주식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와야 재밌고, 네, 또, 돈도 벌고 하는 겁니다. 모르면 여러분도 뭐 1년, 2년 해봐야, 계속 해야, 또 종목에 물려가지고, 네, 시간만 잡아먹고 있지, 돈벌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댓글도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또 다는 분도 있는데, 시간이 나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뭐, 많이 달아야 좋잖아요. 저도 댓글 보는 재미를 살고, 뭐 다는 분만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돈벌 때, 네, 수익 날 때만 또 다른 분도 있고, 뭐 수익을 맨날 납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날 수도 있고, 뭐 자주 날 때는 또 연속으로 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수익 나서 기분 좋을 때는 댓글 달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달으세요, 꾸준하게.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은 제가 유심히 봐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하게 나중에 다 혜택을 줍니다. 네, 그리고 기왕이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광고는 안 봐도 좋아요. 광고는 건너뛰게 해도 좋으니까, 쉽잖아요.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하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주식을 뭐 20몇 년 주식만 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 마냥, 네, 80, 90 먹을 때까지 주식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면은 저하고 오래도록, 네, 주식을 할수 있으니까, 열심히, 네, 열심히 따라 붙으세요. 잘 따라오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뭐, 유튜브를 안 하더라도, 네, 같이, 소통을 하면서, 네,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이만 방송 마치고, 네,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녁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임TV였습니다.